창 끝에 꽂은 해골이 샬롱의 예배당에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결국 나는 몇 주가 지나서야 용기를 내 아만드 신부에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을 여기에 보관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었다. 신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옛일을 회상하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나도 그 전투에 참여했지. 카탈로니아 평야의 전투 말이야. 아이티우스와 테오도리쿠스 왕 진영에서 싸웠지. 나도 수십 년 전에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요즘도 그곳에서 해골과 부서진 방패 조각들이 가끔 발견된다고 들은 적이 있다. 신부님, 저기 누구였죠? 누구와 싸우셨나요? 그러자 그는 몸을 돌려 노인 특유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아틸라였지. 하며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AD 400년경 훈족은 황무지를 벗어나 안으로는 부패하고 밖으로는 야만족의 침략에 의해 쇠퇴한 로마 제국을 약탈하고자 했다. 훈족은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야만족들을 물리쳤다. 그들은 아시아 대초원 출신의 사나운 전사들이었으며 의식에 따라 일부러 몸에 상처를 내서 흉터를 만들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말 위에서 지내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휜 다리를 갖고 있었다. 아틸라라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훈족은 겉모습만 무서운 변방의 침략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틸라는 스스로를 신의 징벌이라 불렀으며 형인 불레다와 함께 훈족을 이끌고 스키타이와 페르시아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나는 아만드 신부에게 아틸라라는 전설적인 인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물어보았다. 항상 사람보다 괴물에 가깝게 묘사되는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신부는 대답했다. 그 역시 사람이었지. 하지만 로마인과는 생긴 모습도 틀렸고 로마 신을 섬기지도 않았어. 그게 후에 일어날 끔찍한 일들의 원인이 되었던 게지. 아만드 신부는 예배당 창문 틈으로 불어온 찬바람을 맞은 것처럼 몸을 떨었다. 야만족 사회의 왕위는 신에게서 받거나 혈통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가 차지했다. 아틸라는 훈족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며 고대 로마의 군신 마르스의 검으로 알려진 녹슨 검을 휘두르며 자신의 지위를 굳혀갔다. 아틸라는 사납게 눈을 굴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마치 자신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다. 아틸라는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스키타인, 브르고뉴, 고트족 등 여러 이방인들이 그의 휘하에 합류했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유명한 로마 가문의 아들로 로마와 훈족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볼모로 보내진 소년이었다. 이 소년이 바로 훗날 역사의 이름을 크게 떨칠 아이티우스였다. 기억이 선명해지자 아만드 신부는 쉬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야만족들이 모두 그렇듯이 로마인이나 우리 프랑크족과는 전혀 다른 훈족의 특이한 전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훈족은 하나로 무리를 지어 돌격했는데 접근하면서 화살을 쏘다가 갑자기 후퇴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일정한 대형을 갖추어 전장을 누비거나 1대1로 결투를 벌이기까지 했던 유럽인에게는 생소할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전술이었다. 야만족은 영토를 정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이들은 공격한 도시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도시를 파괴하고 약탈해서 전리품을 챙긴 후 다시 자신들의 캠프로 돌아갔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나의 도시로 제국의 광활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로마 정부의 판단 때문이었다. 아틸라는 훈족을 이끌고 동로마 제국을 계속 공격하기 시작했다. 로마의 도시 나이서스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훈족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아틸라와 교습할 로마 사절단이 이곳을 지날 때는 도시 외곽의 강가에 캠프를 쳐야만 했다. 강기슭에는 해골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누구도 도시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머지않아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이러한 운명을 맞이할 참이었다. 로마인이 보낸 사절단은 몰래 아틸라를 암살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음모는 아틸라에게 곧 발각되었고 아틸라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암살자가 대가로 받은 금을 자루에 담아 암살자의 목에 묶어서 로마 황제에게 돌려보냈다.
이처럼 잔혹한 응수에 질려버린 동로마 제국은 어쩔 수 없이 훈족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공물을 바치기 시작했다. 당시 로마인들은 야만족을 다루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다. 이들은 침략자들에게 로마 국경지대에 있는 쓸모없는 땅을 주고 그들을 어느 정도 교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했다. 아틸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다뉴브강 계곡에 정착한 훈족에게도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틸라가 정권을 장악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틸라는 어떤 훈족 왕보다도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로마에게 더 많은 공물을 요구했고 로마인이 이를 거부하자 곧장 동로마 제국을 침략했다. 그는 이중 성벽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콘스탄티노플로 진격했다.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은 기존의 기습 공격 대신 느린 속도로 진격해 나가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을 점멸시키는 전술을 펼쳤다. 로마인은 훈족이 원하는 만큼의 공물을 바치지 못할 경우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로마 황제를 위협할 수 있었나요? 하고 나는 물었다. 황제라는 칭호는 훈족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틸라는 정식 통치자가 아니라 단지 훈족에서 가장 강한 전사일 뿐이었다. 부하들의 예의 바른 행동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부하 지휘관이나 보좌관들은 은쟁반을 사용했으나 아틸라의 쟁반과 술잔은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었고 자신의 스키타인 근위대는 칼자루에 보석을 받고 금으로 장식한 옷을 입었지만 아틸라는 그런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정복에만 관심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알렉산더 대왕과 맞먹는 대제국을 건설하려 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로마만 차지하면 곧 전 세계의 모든 제국의 주인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야만족들은 로마를 차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오직 아틸라만이 다른 야만족들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실현해가고 있었다. 서로마 황제에게는 호노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다. 수년간 자신의 방에만 갇혀 사는데 실증난 그녀는 아틸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자신과 결혼해달라는 것이었다. 호노리아 자신도 이 행동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틸라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는 이 결혼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한다는 계획을 변경하여 서로마 제국을 침략하기로 했다. 그는 결혼 지참금으로 서로마 제국의 반을 요구했다. 아틸라는 훈족을 이끌고 라인강을 건너 다른 야만족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었다. 부르고뉴와 동고투족이 훈족 연합에 합류하였고 서고투족은 로마의 편에 서서 훈족과 맞섰다. 아틸라는 현재 프랑스인 갈리아에 들어서자 호노리아와의 약혼을 통해 얻은 서로마 제국의 땅을 힘으로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늙은 성직자는 그 다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큰 슬픔을 느끼는 것 같았다. 아틸라는 약혼녀인 호노리아를 만나고 로마 제국을 통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갈리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유린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야생마에 의해 사지가 찢기거나 마찰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묻히지 못한 시체는 거리에 내버려져 개 먹이가 되었다. 훈족이 건너온 다니부 강에서 갈리아까지 장대 매달린 머리가 길게 행렬을 이루었다. 아틸라는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공략하면서 공성전을 익힌 경험을 살려 오를레앙을 포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훈족이 오를레앙을 막 점령하려는 순간 거대한 먼지 구름이 지평선에 일기 시작했다. 아이티우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도착한 것이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야 하고 아만드 신부는 말했다. 훈족과 로마군이 전투를 벌인 것은 451년 6월 말경이었지. 로마군을 지휘하던 훌륭한 장군은
바로 어린 시절 아틸라에게 볼모로 잡혀 있었던 아이티우스였어. 아이티우스는 아틸라와 훈족의 전술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지. 서로마 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누구보다도 야만족의 침략에 맞서 로마를 수호하려 했었지. 로마군은 단독으로 아틸라와 맞서기에는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알라니족과 서거투족을 설득해서 동맹을 맺었어. 이 믿었지 못한 야만족들 역시 훈족을 증오했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들과 실제적인 군사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은 아이티우스의 훌륭한 업적 중에 하나였어. 훈족은 전투를 갈망하고 있었어. 아틸라의 주술사는 소의 내장과 양의 뼈 색을 보고 훈족이 카탈로니안 평야에서 패할 것이라고 예언했지. 하지만 적군의 지휘관 역시 전사할 것이라고 했어. 아틸라는 그 정도면 충분히 희생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티우스와 고투족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지. 전투에 앞서 아틸라는 마르세 검을 움켜쥐고 정렬된 부대 앞에 서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어. 영혼이 복수심으로 가득 차는 것은 자연의 엄연한 이치다. 내가 앞장서서 적에게 가장 먼저 창을 던지겠다. 만약 내 진영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건 오로지 죽은 자들 뿐이다. 그것은 비극적인 전투로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였지. 신의 물은 넘쳐 흐르는 핏물 때문에 급류로 변해버렸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생존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해 보였지. 나중에 로마인들은 이 광경을 가리켜 정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시체들이란 의미인 카다베라 베로 이뉴메라라고 했다 하더군. 카탈로니안 평야에서 죽은 자의 수는 30만 명을 헤아렸으며 죽은 자들의 영혼이 며칠 동안 계속 싸웠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였어. 패한 아틸라가 살아남은 부하 지휘관과 동맹군을 찾아 전장을 수색하다가 바로 내 옆을 지나가게 되었지. 그가 방패 깔린 내 모습을 발견하자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드렸어. 하지만 아틸라는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 내가 성직자인 것을 보고 나에게 이방인 수행단에 합류하라고 명령했지. 그래서 훈족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게 되셨군요 하고 내가 끼어들었다. 신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의 승패는 불분명했다. 아틸라는 대부분의 기병을 잃었고 로마군 역시 거의 전멸했다. 한동안 그 어느 누구도 아틸라가 호노리아를 찾아 계속 진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젊게 예언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이티우스가 전장에서 죽었나요? 하고 나는 물었다. 아니, 예언은 맞았지만 죽은 것은 아이티우스가 아니라 테오도리쿠스 왕이었어. 아이티우스는 자신이 훈족을 전멸시킬 경우 서거투족은 로마인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로마를 위협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아이티우스는 카탈로니안 평야 전투의 결과로 훈족과 고투족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로마 제국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군대를 떠났지. 자신의 제국을 위해 할 만큼 했다고 여겼던 거야.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 로마에 있는 호노리아는 아틸라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다. 바로 다음 해, 어느 정도 피해에서 회복된 아틸라는 다시 이탈리아로 관심을 돌렸다. 훈족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반도를 침공했다. 서로마 제국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또 한 번의 대규모 침략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로마를 차지하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앉을 작정이었다. 당시의 로마는 케사르 시대처럼 번성한 시대가 아니라 지진과 야만족과의 전쟁으로 인해 쇠퇴해가는 시기였다. 또 이 시기에는 아이티우스와 같이 훈족의 만행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군도 없었다. 아드리아해 선단에 있는 아퀼레이아라는 도시는 지도상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이 도시의 피난민들은 아드리아해 끝에 있는 섬, 습지, 석허 등으로 피난하여 후에 베니스 공화국을 건설했다. 교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내가 물었다.
레오 1세와 아틸라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튼 아틸라는 바로 그날 군대를 돌려 다뉴브에 있는 훈족의 영토로 되돌아갔지. 아틸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어. 로마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노리아를 얻을 수 없었던 그는 대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었던 거야. 결혼 첫날 밤 아틸라는 코피를 너무 많이 흘려 고생하다 결국 숨을 거두었지. 내 말이 지나가는 곳에는 불 한 포기도 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하던 영웅치고는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이었어. 훈족 전사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에 상처를 내어 여인들의 눈물이 아닌 전사의 피로써 왕의 죽음을 슬퍼했지. 아틸라의 피비린내 나는 정복 통치가 8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야. 아만드 신부는 오랫동안 말없이 창끝에 꽂힌 해골을 노려볼 뿐이었다. 훈족의 전리품이야. 아마도 서거 트인 해골이 아닌가 싶네. 카탈로니안 평야의 전투에서 전사한 자였지. 매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곳에 보관해 둔 거야 하고 그는 말했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죠, 신부님? 하고 나는 물었다. 불타는 마을의 냄새와 살육당하는 자들의 비명소리, 훈족 기병 앞에서 도망가던 농부들과 그들을 쫓던 우리의 모습,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과 함께 적을 무찌를 때의 그 쾌감. 신부님은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 때로는 그때가 그리워.